저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광에서는 꼭 100일 석 달을 살고 그 이웃 마을인 전라남도 장성군이라는 데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인 영광리에서 태어나서 왜 장성으로 왔는가 하면 그때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만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경성공업전문학교라는 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무렵에 경성, 즉 서울이죠. 경성에 전염병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그만 병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시 일제 총독부에 있는 시신을 의무적으로 화장을 해서 어딘가 뼈가루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본가에, 즉 제 할아버지께 전부 한 장이 날라왔는데 전염병으로 총독부 병원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 품을 찾아가라. 이렇게 전부가 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울 가서 확인된 결과 시신은 수습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그 유학하시던 하수집에서 유품을 정리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임신한 지 넉 달,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2년, 어머니가 20살에 결혼하셨으니까 어머니 나이 22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8개월 후에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어머니는 시가에 있지는 않고 친정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서울에 계셨으니까 남편 없는 시가에 정이 붙지를 않았고 또 그 당시 전라도 영광은 기차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광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호남선 장성역이라는 역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장성은 바로 영광 근처고 또한 제 외갓집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실 때까지 친정에 머무를 것으로 양가에 양해를 받아서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저를 낳게 될 때는 제 조부의 명령에 따라서 아비 없는 자식이니까 그래도 본가에서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러 나를 출산하기 위해서 시댁에 가가지고 저를 넣고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100일을 머물다가 제가 100일 때 되었을 때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러니까 저는 외가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제 외가에서 외국 사이에 덧붙이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문약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비사회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무녀동남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외로웠고 또 성격 자체도 내성적이고 비사회적이고 그래서 홀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제 외가는 전라도에서는 꽤 유명한 명문 집안입니다. 전라도 유학을 대표하는 호남 학맥의 대부가
하서 김인우라고 하는 대학자인데요. 그 하서에 제 어머니는 하서의 14대 성이고 그 하서를 배양한 피람서원이라고 하는 큰 서원이 제 외가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여러분들도 우리 문학사에서 다 배우셨겠지만은 정철, 정송강의 13대선입니다. 그래서 제 외할머니 역시 전라도에서는 이름이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22살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 가르침대로 일생을 수련하시다가 51살에 병사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타고난 그런 문학하고도 내성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제 외가의 그런 학문적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해서 외갓집 별당에 앉아서 외가의 후원에 있는 대숲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황룡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황룡강을 따라서 호남선이 달려갔습니다. 그 호남선 열차에서 하얀 연기를 보면서 황룡강을 끼고 돌아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명적으로 홀로 생각하고 홀로 글 쓰고 문철이 들지 않았지만은 일기를 쓰고 편지 같은 것을 홀로 지적이 이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처럼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인이 된 것은 하나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인이 무슨 사회적인 출세를 위해서 시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인에게 뭐 특별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 시인은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대적인 그런 힘에 이끌려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시인이 된 것은 하나의 운명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제 나이가 9살입니다. 그 전쟁에 휩쓸려서 제가 몸을 으타게 했던 그 외갓집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제 외가에는 따님만 6분 있었고 그 큰딸이 제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밑으로 5분의 이모님이 계셨고 한 분의 외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운명처럼 제 큰 이모와 두 번째 이모의 남편 그러니까 첫 번째 이모부와 두 번째 이모부가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을 했고 그것의 연루가 돼서 그 장인인 제 외할아버지가 총살을 당하고 또 제 외가의 모든 재산이 뺏기고 몰수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9살 때부터 저는 아주 빈곤한 아주 궁핍한 가난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로 제가 제 스스로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모든 고생 끝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나이 33살 때 대전의 충남대학교라는 국립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 궁핍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인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가난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시인은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웃 사람을 따뜻하게 깨닫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생과 삶과 세계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궁핍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에 저로서 입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가져봅니다. 제가 시인으로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 일생 살아온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초등학교죠.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항상 반에서 20등 내외에 맴돌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가가 파산을 당해서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찌어찌 해서 광주에서도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고 또 전라북도 전주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주에 간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도 물론 공부를 못해서 반에서 한 20등을 했죠. 그렇지만 꿈은 있어서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인류 명문중학교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가장 훌륭한 명문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주 북중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반에서 20등 하는 제 실력으로 학교 갈 수가 없었죠.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후기를 가게 됐는데 후기는 모두 실업계 부속중학교들이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부속중학교, 공업고등학교, 부속중학교 이렇게 실업계 부속중학교였는데 유일하게 사립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인문계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흥중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흥중학교라고 하는 후기 학교의 시험을 봐서 그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1학년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본 이유는 출석부에서 번호를 매기기 위해서 그 당시 학생들 출석번호는 키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을 미리 파악을 해서 반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역시 초등학교와 별다른 게 없이 그 학교 입학에서도 한 2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학교가 예사 학교가 아니었어요. 미션계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고종 황제 때 한국에 건너와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그분이 100여 년 전에 호남에 설립한 7개의 미션 스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로서는 우리 한국의 명문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나 입시 명문 중학교가 못했습니다. 전기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다 온 것이죠. 저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도 모르고 또 실력이 딸려서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 설립 목적 자체가 기독교 전도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예배를 받고 월요일에는 학급 자치 예배라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 주관하에서 학생 스스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전체 학생이 모이지 않고 학급별로 예배를 본 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 전날이 일요일 즉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학생들이 예배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담임 선생이 체크해서 예배당에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너 어제 교회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교회를 안 간 학생이 있으면 앞에 불러가서 회초리로 손바닥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면 주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보를 제가 저만이 아닌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주보를 꼭 하나 얻어서 지참해가지고 월요일날 담임선생님에게 제출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름에는 하기 성경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각 지역별로 기독교 학생 개몽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봄 가을로는 운동장에서 대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기독교 감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고 전주 시내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일주일 8시 밤새도록 통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데려오는 장로였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박태선이가 어떤 분인가 뭐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젊은 분들은 그분이 누군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와서 그 새벽까지 열성적으로 설교를 하면 모두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라든가 헌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게 나중에 박사선 씨가 서울 등교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 집단촌을 만든 계기가 된 것이죠. 그것은 여담인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기독교 교육에 철저한 학교인데 그와 별도로 학과 시간에 일주일에 2시간씩 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첫날 첫 시간 그 성경 시간이죠.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과 공과책을 드시고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드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오시더니 느닷없이 제일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 대여섯 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키가 적어서 번호가 6번인가 5번인가 그랬는데 저도 제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렸었죠. 이 목사님이 저더러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날 첫 시간 성경 공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나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공과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명제를 정해서 그 명제에 관련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서였어요. 근데 그 공과책 제일 첫 번 중에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나 하는 것이 과제였던 것이죠. 저한테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죠. 그 목사님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어찌어찌 해서 그 학교에 들어왔죠. 제가 아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한국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우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끼니를 굶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식량 원조를 했습니다. 그 원조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왔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그 구호물자를 나눠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호물자를 타려고 그 교회를 많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미국에서 오는 그런 구호물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구호물자를 타려고 교회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천당에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안 이상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가지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아니죠. 저 만으로 11살인가 12살인가 그래요. 제가 6살 때 입학을 했었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기독교들 다 그 정답을 아시고 계시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죠. 제가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엉뚱하게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백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다 지옥에 갔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는 좀 그 대답이 막히신 것 같아요. 말씀을 못하고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시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고 그러더니 결국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렇다. 백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갔다. 아, 그러시더니 그 말씀으로 믿기지가 않으셨는지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맹목적으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하나의 지식으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로서는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승복할 수도 없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철없는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철학적으로 궁금해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할 별 나이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 버렸죠. 그리고 1학기가 지나서 2학기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첫 시간, 5교시가 되었는데 그 시간 역시 성경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그 입학할 때 반에서 한 20등을 했는데 그 1학기를 끝마치고 나니까 제가 1학기 말 성적이 그 반에서 4등으로 뛰어올랐어요. 제가 왜 갑자기 공부를 잘했는가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못 드렸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그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제게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2학기 첫날 그 성경시간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학생들이 밖에서 놀고느라 공을 뻥뻥 차면서 운동장에 뛰어다니다가 5교시 종이 울리니까 급하게 뛰어가지고 교실에 의자에 막 앉자마자 성경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저를 보시더니 너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성경 한 대목을 지정해 주시면서 너 거기 한번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구약 성서의 일부인데 아직 제가 구약 성서 어디 있는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유명한 성경의 에피소드입니다. 뭐냐 하면 옹기장이 비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옹기장이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옹기장이가 그 진흙을 물에 이겨서 반죽을 해가지고 항아리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꽃병도 만들고 여러가지 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진 도기 가운데서 어떤 것은 아름답게 빚어가지고 꽃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아름다운 꽃병을 그 자기 집 거실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정갈하게 모시고 아름다운 꽃을 꽂아놓고 그리고 항상 그 주위를 정갈하게 하고 물을 갈아주고 극진히 그 꽃병을 잘 부산피는데 또 한 도기는 어쩌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니까 방에도 못 들어가고 마당에 굴러다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톡톡 차기도 하고 침도 뱉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쓰레기통이 된 그 도기가 공감에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같은 도기, 옹기장이가 같은 사람이
같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저것은 뽀뽀로 만들어놓고 나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어놨는가? 아,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에 보기가 옹기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현대를 하고 아, 저것은 저렇게 하느냐? 이게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예요. 그 옹기장 뒤가 제가 거기까지 읽으니까 목사님이 그만 하고 읽는 것을 제지하시더니 나에게 떨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물어요. 그만 저희도 5분 후에 강의를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아, 시간이 좀 지났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옹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사물이 만드는 자에 대해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 운명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 말이 말씀인가 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말이 맞다. 네가 지난번 1학기 때 내가 나한테 묻기를 왜 백제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갔느냐고 항의를 했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못 가게 하거나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실 기독교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후 기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 성경 시간에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삶의 화두이기도 하고 내 문학의 화두이기도 했던 것이죠. 저는 그 학교 모범생이기 때문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당시 교회도 잘 나갔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거나 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알았죠. 근데 정작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시절에. 근데 이 그 강사를 초청을 해놓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준비가 서툴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가만히 오늘 행사를 돌아보니까 별로 중요한지 아니냐고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그 행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좀 그렇고 또 내가 들어오니까 쫓아가서 나한테 무슨 꽃을 꽂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꽃은 또 무슨 꽃이냐 그건 안 찼습니다. 그리고 또 내린 소개도 저는 사실 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거슬려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내린인데 거기서 몇 사람만 내빈이라고 인사하는데 내빈이라고 박수 받는 사람도 참 민망하고 어떤 사람은 내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임에는 가능한 한 의식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생략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당연히 아니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나도 많이 쓴다고 그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시험을 끝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끝내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좀 섭섭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디 가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바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바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 중학교 때 교복 선생님이셨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분이 서울로 오셔서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큰 기독교 단체에 총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갑신목사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다 아시고 다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하여튼 뭐 그 목사님에게 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러나 그것을 제가 깨우친 것은 사실은 문학을 공부하면서 깨우친 것이죠. 제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죠. 독일의 아주 위대한 현대 철학자입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비극이란 무엇인가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문학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비극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이르는 기호다, 기호. 다시 말하면 비극이 없으면 우리는 진실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 인수분해를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understand합니다. 이해해서 아는 것이죠. 지식은 아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얻는 것은 아니죠. 진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이르는 통로, 그 사람의 용어로는 진실에 이르는 사인, 기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안다 해도 그것은 내 삶과 직접 연관이 없어요. 그냥 편리한 하나의 지식일 따름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 그 자체가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진리에 이끌어야 되는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속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실선데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은 제 유년 시절에 겪던 여러 가지 고통과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말합니다. 술을 과음을 하면 당연히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또는 간 경화증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건강 해롭다는 것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 다 알고 있지만 그건 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간경화에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그렇게 먹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신 간경화에 걸려서 앞으로 3년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 봐요. 그러면 그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종전에 술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술이 뭐든 해롭다는 것을 하나의 진실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간경화라는 이 비극적인 병은 진실에 이르는 문, 즉 비극인 것이죠. 저는 이런 야스퍼스의 비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지식과 다른 것이다. 신은 진리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거는 대학교에서나 중고등학교나 학교에서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나 진리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윤을 배반적인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모순이 되면서도 인생에 아주 유익한 인간의 삶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진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편리하고 또 과학적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순이 되는 어떤 진실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봅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 결국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면 불행해질 때 뻔해요. 왜냐하면 갖고선 가난하고 장인이 될 사람은 병석에 누워 있고 장모가 될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허들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가 결혼할 이제는 장녀인데 그 밑으로는 처남이 셋이나 있는데 내가 장가를 가면 그 처갓집을 다 부양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의 다니는 회사에 사장의 딸이 있는데 그 청년 회사 그 사장의 딸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청년은 그 사랑의 딸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의 집에 가가지고 가난하고 불행한 일생을 살고 싶나 아니면 좀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 많은 사장님 그 사이가 되면 더 우리 집 행복하지 않을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두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오늘 물질 우선 내 이런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 돈이나 물질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무슨 논리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모순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고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성인이 돼서 비록 독립을 하더라도 혼자는 못 살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혼자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의 진실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꼭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앞뒤가 모순이 되는 것도 위대한 진리인 것인데 사랑 같은 것이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의 진실, 모순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문학인 것이죠. 논리적인 진실, 하나부터 이게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지식의 세계는 이게 학문이나 과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 버티기 하나는 둘이 되지 않는 것도 아주 많아요. 방금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결국 두 사람이 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부를 부부 일심 동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둘이 셋이가 되기도 하고 넷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랑과 같은 진실. 달리 말하면 앞뒤가 모순이 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진리가 이 세상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끌어 가는 것인데 문학이 바로 그런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그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모순의 진실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부터 하나는 둘이다 라고 하는 도구적이고 그리고 이은추구적이고 이걸 가리켜서 사회학에서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이 물신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을 쓰시기 때문에 이 암흑한 우리 사회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우리 사회에 밝고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